안녕하세요. 행복한 꾸데나다 얘기입니다. 오늘은 캠핑장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언박싱, 행복한 언박싱, 엔돌핀이 되는 언박싱입니다. 다이기를 살 때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가격 좋은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가장 뿌듯하고 보람있고. 여름에 다육들이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비나분도 많이 생겼고, 또 새로운 다육들을 딱 이렇게 심어놓으면 또 거기에 대한 또 행복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쁘잖아요. 새로운 다이어트 데려와서 막 예쁘게 심어놓으면 정말 잘 어울리면 또더 행복하고 취미생활을 이런 거 같지 이런 거지 않겠어요? 이런 거죠. 이런 행복을 맛보려고 그러니까 취미생활도 하고 또 반려식물도 키우는 거예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죠. 아닌 거죠. 오늘도 이렇게 호산나 댁에서 정말 싸게 데려올 수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가격으로 소개가 됐고,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소개하면서 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호산나 댁에서 준비해 주신 거는요, 사이즈가 다 커요. 다 큰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쇼핑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기만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사이즈가 얼마나 좋은지. 이쪽으로 치고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큰아이 아니 맨 먼저 잡히는 아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죠?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굴 하나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다져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벗어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뿌리 다 내린 거고 이제 그 화분에 옮겨서 심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다시 옮기면 또 뿌리 새로 나와야 되니까 뿌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주 건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아주 얼굴도요 입장수도 많으면서 윤기도 나고 굉장히 탄력 탄탄해요. 만져보면.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5두거든요. 근데요, 이게 7,000원이에요. 이게 외두 하나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너무 좋죠. 그래서 얘도 애완엽석이 요새 인기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정말 토종 국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토종 국산 토종이래요. 우리 농장에서 키워낸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와 이거는 샴페인인데 이거 안 가져올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가격이. 지난주에는 제가 보여드렸을 때 살로시 너무 좋았잖아요. 얼굴도 크고. 얘도 얼굴 15cm가 넘어요. 15cm가 넘는 사이즈고. 가운데가 이제 붉게 불이 들어오면 너무 이쁘겠죠. 지금도 이렇게 살짝 들어오고 있는데, 세상에 이게 10,000원이에요. 도끼 샴페인. 큰거 좋아하시면, 추천드려요. 너무 좋을 것 같아. 큰거 좋아하시면 큰 이제 창분에다가 심으면 될것 같고. 요게 지금 포트가 15cm인데, 훨씬 더 크잖아요. 얼굴이 큰, 도끼 샴페인. 제가, 요번에 사이즈가 다 커갖고, 이렇게. 요것도 완전 대품 로우. 야, 로우도 이거. 보시면, 이게 로우거든요. 이렇게. 너무 좋죠. 색깔, 이렇게 제가 색깔을 일부러 좀 들어온 거 가져왔는데 보여드리려고 요거 이렇게 모아서 심으면 될것 같아요. 이쁘죠? 이렇게 풍성합니다. 요게, 요것도 10,000원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노란색, 핑크색, 보라색으로 물이 나올 아이죠. 로우 쳐라. 여기 지금 이렇게 화분이 커가지고 이렇게 해벌레 하는데, 한데 분갈이 하면서 이렇게 모아서 심으면 이뻐요. 10,000원이고요. 얼굴들이 다 크죠? 얼굴도 다 커요. 오늘 이번에 다 얼굴이 큰 아이들이 너무 좋았어요. 요거는, 와, 이거는 이제 오팔리나요, 이게. 오팔리나 이쁘죠? 보라색 빛감이 이렇게 나오고, 뽀얀 백분도 있고,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 그런데 요거가 이것도 사이즈가 되게 좋거든요. 15cm 이게 풀분인데 이게 얼마냐면 8,000원. 8,000원에 데려왔어요. 8,000원에. 얘도 크죠. 사이즈가 와 정말 이번에는 작은 거보다는 이제 큰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아 시트리나도 사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호산나다에게서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목대를 목질하고 다돼 있는데 얼굴이 와 이렇게 큰 얼굴 큰 스트리나를 보신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아르제 빛깔이 나지? 스트리나예요. 근데 확실히 스트리나인데 빛깔이 약간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키우다 보면 이제 스트리나의 빛감, 노란 빛깔, 살구 빛깔이 나오겠죠? 얼굴이 되게 커요. 이게 10cm가 넘어요. 스트리나가 원래 뾰족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포테 색깔 너무 이뻐서 갖고 왔어요. 세상에 작은 분이 심으려고 다 이게 뭐지? 진한 핑크색인데 이제 더 진해져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예뻐요. 요거 4,000원이에요, 4,000원. 너무 이쁘죠? 요것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다 커서, 박스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해갖고, 이번에는 작은 거를, 러블리 로즈를 한번 제가 합식해서 켜보려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이뻐서 얘도 갖고 왔어요. 얘 입장 떨어진 얘 입고 잘 되잖아요, 러블리가. 요게 2두거든요. 얼굴이 너무 이쁜데, 금기가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러블리 로즈가 3포트에 10,000원이에요. 이렇게 큰데. 그래서 이거 합식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요거 세 개. 하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아마 하나가 4,000원 정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세개 해가지고 10,000원에 이제 소개가 됐으니까 저세 개를 합식해 보려고 갖고 왔거든요. 요거 러블리 로즈 합식해 갖고 가져올까요? 러블리 로즈도 합식해서 많이 키우니까. 이제 하나만 키워도 되긴 한데, 이제 보통 합식해서 우리가 이거는 뭐 10개, 20개도 합식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6개를 합식해서 롱분에 심어서 키워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가져올게요. 심어서 올게요. 자,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기 소농기 화분에, 여기 소농기 화분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6개 합식하니까 어때요? 괜찮죠? 풍성하니? 요거 사진에 있는 거 여러분 러블리로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저도 그렇게 키워보려고 큰 얼굴 러블리로즈가 있어서 데리고 왔거든요. 이쁘죠? 이제 색깔 핑크핑크하게 바뀌면 이쁠 것 같아요. 이게 3개 합식한 거예요. 잎이 떨어져가지고 심으면서 아린 입장에서 띄었어요. 떨어지기도 하고 띄었고 그래서 요거 이대로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입꽂이 되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보면 이게 입장 떨어진 거는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키워볼게요. 6개. 그러니까 2개씩 6개니까 6두가 됐네요. 6두 됐어요. 이렇게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한 포트만 필요하시면 한 포트만 달라고 하시고 이렇게 좀 깨요. 너무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한 포트만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세 포트 다 저처럼 합식하시려면 이렇게 풍성하게 심는데 얼굴이 굉장히 커요. 얼굴이 왕 얼큰이 러블리 로즈예요. 작은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러블리 로즈였고요. 뽑아보니까 자연 군생이네요. 커팅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이두 군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나들기에서 데려온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로우도 이거 10,000원이고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데 그리고 오팔리나도 큰 아이예요. 작은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독일 샴페인도 대박. 그리고 스티너라도 이렇게 얼굴이 커. 오늘은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거 말고도 더 좋은 아이들 정말 많아요. 뭐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있었지? 나나우꾸미도 사이즈 너무 좋았고 벤바디스도 있고 또 뭐 있었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영상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뭐 있었는지. 이번에 보여드린 거는 호산나달기에서 소개된 나익들로 해서 저도 이렇게 큰 아이들로 이번에는 골라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또 가을이니까 또 예쁘게 심어가지고 또 예쁘게 뿌리 내려서 또 예쁘게 키워볼게요. 아시겠죠? 그때도 이제 종종 제가 많이 보여드리지는 못해도 이제 소식은 이제 제가 좀빈 시간을 이용해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캠핑장에서 어떻게 크고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낮에 밤에는 좀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날씨도 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편한 밤 되세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